믿음의 고백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고백해야 하네요? 언제까지 고백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그가 많이 노력했고 그가 기대를 가지고 열심을 내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게 된다면 이러한 질문들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미 받은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걷는 삶은 평생 동안 발전시키고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의 방식이며 왕국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평생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평생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걷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1월 9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믿음은 항상 승리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성령님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무기인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당신의 믿음은 방패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틀림없음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성령님은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겪은 시련이 너무 힘들어서 뭘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은 항상 승리합니다. 마귀가 당신에게 불화살을 어떻게 어디에서 던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십시오. 불화살이 당신의 몸에 문제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굳게 서서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검은 당신의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잠잠하게 잊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말씀이 에베소 지역에서 세력을 얻은 것 같이 당신이 겪고 있는 곤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고백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면 상황과 문제들에 압도되어지면서 우리의 심령이 눌리게 되고 우리의 고백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고 멈추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해내고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과 문제들에 말해내는 것을 멈추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대면하며 흔들리는 나의 불안을 말해내거나 나의 두려움을 말해내거나 원망과 판단과 비판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곤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문제들을 다스리고 때때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며 성령의 검을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재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대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보다 모든 문제보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그 어떠한 느낌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크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담대하게 말해낼 때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때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반응하는 나의 믿음이 나의 세상을 변화시키며 다스리며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세력을 얻도록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말씀 안을 신뢰하며 고백하십시오. 나의 믿음과 결합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며 반드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앞으로 가고 위로 가도록 우리를 전진시킨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의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 무엇보다도 마음을 정하고 상황과 문제에 압도당하기를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압도당하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며 말해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은 더 이상 나에게 산처럼 다가오지 아니하고 작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지혜와 전략과 통찰력이 내 안으로부터 발휘되어지며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따라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걸어가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은 승리를 간증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인생을 살면서 겪는 도전에 낙심하거나 압도당하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내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말씀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내 믿음은 세상을 이긴 승리입니다. 나는 적의 불화살을 무력화하고 끄고 내어쫓고 소멸시킵니다. 내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족, 도시,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인생을 살면서 겪는 도전에 낙심하거나 압도당하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내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말씀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내 믿음은 세상을 이긴 승리입니다. 나는 적의 불화살을 무력화하고 끄고 내어쫓고 소멸시킵니다. 내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족, 도시,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